지금 엄마가 원격으로라도 좀 일단 틀어놔봐 주세요.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자 했나? X하고 Y. 요렇게 가는 게 함수면 역함수 요렇게 가는 거니까 XY 역할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먼저 요 함수의 그래프가 3x-1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뭐, 함수로 왜 이렇게 되나요? 요렇게 될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y 꼴 x가 요렇게 있겠지. 요렇게 y 꼴 x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나온 자. 0,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0. 요 점을 지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 0인데 이거는 0, 3분의 1. 요 점을 지나요. 지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해동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서 교점이 생겼지. 그 교점이 항상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오는 거예요, 요 직선 위에.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을 구해주면 그 교점이 y 꼴 x 위에 온다 하는 걸잘 기억해야 돼. fx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이 말은 x좌표도 1이고 y좌표도 1. 1,1을 지나더라 이 말이야. 그림이 딱 휴대폰 가게 같지. 정가가 6만원인 헤드폰을, 아, 휴대폰이야, 휴대폰이. 두 매장 A, B에서 어느 매장에서 구입하는지, 구입하는 게더 저렴한지 말해보셔야 돼. 여기는 무조건 4,000원을 인하. 거기다가 다시 10% 추가 인하, 이렇게. 이거는 10% 할인을 하고, 다시 4%를 추가 인하, 이렇게. 그럼 어느 게더 유리하냐면, 처음에 6만원이지. 4,000원을 할인했기 때문에, 빼기 4,000,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팔 건데, 다시 10% 추가 할인했지. 그럼 10% 추가 할인하면 여기다가 1-0.1, 이렇게. 곱하기 0.9,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그 0.9라는 게 1-0.1이 말이야. 할인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윤을 붙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 더 커질 때는. 그 다음, 요 가게는, 10% 먼저 할인했지. 그럼 6만원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했기 때문에 10%, 0.1 이렇게 돼. 그럼 이게 10% 할인된 가격에서 마이너스 4천 이렇게 돼. 해서 요두개 중에 가격이 더산게더 저렴하다 이 말이야. 요 계산했는 결과 중에. 그다음 자, 헤드폰의 정가가 X1일 때 4,000원 인한 가격을 FX, 그다음 10% 할인한 가격을 GX. 자, 함수 형태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럼 FX는 원래 정가에서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될 거고, GX는 10%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0.9x 이렇게 되겠지. 10% 할인한 금액이니까. 이때 이거를 구하고, 그럼 요거는 뭔데? 먼저 4,000원을 할인을 하고, 다시 10%를 할인했다는 거야. 요거는 먼저 10%를 할인하고, 거기다 4,000원을 더 할인했다는 거야.
비교해봐라. 뭘 비교할 게 있노?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갈 수가 있어야 돼. 그지? 갈 데가 있어야 돼. 그럼 요거는 1, 0, 1. 0하고 1 가니까 이거는 갈 수 있네. 정의역에 속한 모든 놈들이 갈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요거는 0하고 1이 절대값이 0과 1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 1과 2니까 1과 2로 갈 수 있다. 그지? 요것도 함수가 돼.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들이 갈 수가 있어야 돼. 이거는 뭔가 아니, 그지? 마이너스 1이 갈 데가 없잖아. y 골 x 해버리.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니까 3 갈 수 있고, 자, 0은 1이니까 갈 수 있고, 1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요거는 1이니까 갈 수 있네, 그지? 요것도 갈 수 있네.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들이 갈 데가 있어야 돼. 143. 보기 함수 중에 다음 해당하는 걸 고르죠. 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승함수. 자, 요거는. 자, 요렇게 됐다. 요 함수는 1대1. 함수야, 이건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표현해?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요게 1대1 함수야.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돼. x가 서로 다르면 y도 x로 다르게 돼야 돼. 그래서 요거 보면 앞으로 1대1 함수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요 말은, fx1과 fx2가 이렇게 같으면 x1과 x2도 서로 같더라. 대우. y값이 같을 때 x값도 같더라 라고 표현하면 이것도 역시 1대1 함수란 말이야. 함수. 이런 게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했다. 그제?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 여기에 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제? 그럼 하나, 하나, 하나 되는데 여기에 비어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역함수는 있을까, 없을까? D가 갈 데가 없잖아. D에 대응된 값이 없단 말이야, 그제? 그럼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는 조건, 그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1대1 대응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수를 대응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대응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래. 그래서 항등함수는 앞으로 F 이렇게 쓰지만 항등함수는 앞으로 I 이렇게 쓸 거야.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그 다음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요 대응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상수 말 그대로 대응된 값이 한 개로 딱 일정하게 나와. 모든 값이 하나의 값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를 쓰면 y 골 뭐 3 이런 거 x 값에 관계없이 모든 값이 3에 이렇게 다 된 거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대응된 y 값은 다 3에 대응돼. 그런 거를 상수함수다. 용어다, 용어. 자, 두 함수에 대하여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요 말이 뭔데? 요 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가 결정이 되면 요 수를 여기에 대응한다는 말은 F에 먼저 대응을 지금 F에. 그 대응된 값을 다시 G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GF라는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GFX 이렇게 됩니다.
X를 F에 먼저 대응된 거를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럼 F가 뭔데, F가? 3X 더하기 2잖아. 지금부터는 요 놈이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지? 요 놈이 X 역할을 해서 요 G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G는 어떻게 하는데? 들어온 요 X 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들어온 값에다가 마이너스 6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기를 3x 더하기 2가 들어왔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럼 fg는 그 반대로 해주면 되고, f 인버스 5를 구하라 했다. 자, f 인버스 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야, 그지? 요 함수에다가 5를 넣으면 뭔가를 구하라는 거야. 이 함수에다가 5를 넣으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럼 요게 y는 4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요 역함수를 구해주면 x는 4y 마이너스 3. 그럼 4y는 x 더하기 3, y는 4분의 x 더하기. 요게 역함수야. 자, 역함수에 5를 넣으면 얼마인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 5를 넣으면 4분의 8이니까 5가 되네. 4분의 8이니까 2가 되네, 그지? 요 값입니다. 요렇게 구하는 게 이제 요 문제 뜻이야. 뜻인데, 절대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공식 하나 쓴다, 공식.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런 거 빼고는 역함수를 구하면 안 돼. 안 구하고 풀어야 돼, 역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런 거는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게 아니고 역함수 뜻을 이용해야 돼.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이 A가 B로 이렇게 대응이 돼. 자, 그 말은 거꾸로 볼 때는 B가 A에 대응된다 이 말이지. 그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야, 그지? 말 뜻이 똑같은 말이야. 요거를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 항상. F 인버스 B가 A다 라는 표현이 주어지면 그 말은 F A가 B더라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바꿔줘야 돼. 절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F 인버스 B가 A다 라고 주어질 때는 F A가 B더라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구할 때도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과 같이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라 이런 게 아니고 요 값을 구하라 하면 이 값을 K라고 두고 그래 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말은 FK가 5가 되더라 이 말. 이렇게 되는 K를 찾으면 거기다. 그러면 5K-3이 4K-3이 5가 되는 이런 K만 구해주면 그 K가 답이 돼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요식도 요까지를 정리를 하면 자, FG. 요 놈의 인버스는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돼. FG의 인버스는 G 인버스, 이렇게 돼.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럼 FG, H는 어떻게 돼? H, G, F 요 순서로 인버스 돼서 합성을 했는데, 요거하고 같아. 역함수를 해주면 대응하는 순서를 서로 바뀌더라. 자, 그거는 봐. F하고 G가 있어. 합성했다, 그지? 그 다음에 F, G, 요놈의 인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함수와 요 함수의 역함수는 합성을 하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된다 했잖아. F랑 G랑 인버스를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G는 F 인버스예요. 또는 F는 G 인버스. 합성을 했을 적에 항등함수가 될 때 이 두 함수는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역함수. 당연하지. 대응해서 다시 대응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하고 합성을 해주면 그게 항등함수가 돼. 자, 여기다가 F 인버스를 해봐. 그럼 여기도 F 인버스 같이 양쪽에 F 인버스 합성을 해서.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항등함수가 되잖아. 자, 그럼 이제 G 요거하고 요 함수의 인버스가 되겠지. 자, 그거는 F 인버스랑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봤자 그대로잖아. 그게?
자, 다시 여기다가 G 인버스를 또 합성을 해. 합성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했지. 그래서 순서를 그대로 지켜줘야 돼. 그럼 이쪽에도 G 인버스를 합성해. 그럼 요게 또 항등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F랑 G를 인버스를 해주면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했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죠. 됐지? 그럼 요것도. 요거를 인버스를 먼저 해야 되지. 순서 바뀌어야 돼. 그럼 뒤에 거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를 또 인버스 해주니까 G가 되는 거지. G 인버스에 또 인버스니까 G가 돼. 그게 요거예요, 요거. 자, 요 놈하고 F가 있고 또 F가 있고. 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했지.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했어.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순수 관계입니다. 아무 때나 먼저 합성해도 돼. 자, 그러면 요 합성이 뭐야? 요게 항등함수죠. 그래서 이 결과는 GF랑 같은 거야, GF. 그래서 이 식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전체 식을. GF1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GF1을 구하시오. 그러면 1을 F에 먼저 집어넣어서 그 계산 결과를 G에 집어넣어. 엑스에서 와이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상수 ab 값을 정하셔야 돼.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a가 양수네. 여기 양수라는 말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정가 함수다 이 말이야.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이 말이야. 정가 함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수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요수로 대응을 해야 돼. 자, 대응을 하는데 A가 양수다는 이 말 자체가 제일 작은 X가 대응된 값이 제일 작겠지. 그 제일 작은 요수가 요수에 대응이 돼야 돼. X가 커질수록 Y도 커져야 되니까, 그지? 그럼 제일 큰 요수가 요수에 대응이 된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4가 돼야 된다.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그 나머지 연속된 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니는 아침에 왜 그래 못 오노? 이 진호하고 개죽 하나 모아. 아침 지가 개죽. 그다음 148. 함수 fx gx가 있다. gfx가 이렇게 돼 있고 f 마이너스 1의 값이 이렇게 되네.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c 값을 정하지. 자, 일단 f-1이 1이다는 조건 하나입니다. f-1이 1이다라는 조건. 그럼 요 식에다가 양변에 뭘 넣을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f-1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g, f-1. 자,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네. 근데 요 값이 1이잖아, 1. 자, 요 말은 g1이 마이너스 5다는 것을 변할 수 있다. 이게 성립하도록 와시오. 아, 요거는 그걸 해야 돼. 요 함수가 2x-3이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요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함수 gf라는 함수가 2x-3이다 이 말이야. 그럼 gf라는 함수는 f를 g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f가 요거지. 요거를 요 x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gf라는 거는 ax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돼. 요 x 자리에 f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2x-3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a는 2가 되고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 됐다. 그 다음 f는 마이너스 1이 1이다. 그제? f는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하면 그게 또 1이 돼.
요 세식을 연립해서 ABC 구하는 자, 교환법칙은 성립한다 했나, 안 한다 했나? 성립 안 한다 했다, 그지? 교환법칙 성립 안 해. 그런데 요게 성립하도록. 성립 안 한다는 말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지, 그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면 성립 안 한다, 이렇게. 근데 요게 성립하도록 하라 했냐. 함수가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똑같아. 그 왼쪽 함수는 g를 f에 넣은 거잖아. 요거를 f에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다가 g를 집어넣을 거야. 2x 더하기 k 이렇게. 요거랑 자, f를 g에 넣을 거야. 요거를 여기에 넣을 거야. 자, g는 2x 더하기 k잖아. 그 x 자리에 f를 넣어야 돼. 그럼 그게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돼.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되고 요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k가 돼. 자, 이 식과 이 식이 함수가 같대, 함수가. 함수가 같다라는 그런, 함수는 뭔데? 대응식이 있는 게 함수잖아. 그래? 그게 같아. 그러면 1일 때는 성립하고 2일 때는 성립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지? 함수가 같다는 것은 모든 x 값에 대해서 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함수가 같다. 이말 속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는 성립하고 어떤 x는 성립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함수가 같은 함수가 아니지. 정리역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해야 그게 두 개의 함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식과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 식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요 값이 4 더하기 k하고 같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1차 함수 hx를 구하시오. 이렇게. h를 구할 거야, h.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가 f인버스를 해줍니다. 왼쪽 편에다가 f인버스. 그러면 요게 항등함수가 되면 좌변이 h가 되면서 f 인버스 합성 g요. 자, 밑에 경우는 h를 구하라 했다, 그제? 그럼 오른쪽 편에다가 f 인버스. 오른쪽 편에 f 인버스를 해주면 2번 같은 경우는 h라는 것은 g에다가 오른쪽 편에 f, g, f 인버스. 요게 h가 돼. 그러면 f 인버스랑 g를 그냥 합성해주면 그게 답이야. 요거는 F 인버스랑 G를 요렇게 합성해주면 그게 답이야. 이렇게 해서 원래 구하라는 의미야. 자,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요렇게 봐. F, H에 X를 넣은 요식이 GX, 즉 3X 더하기 1이 돼야 돼. 그럼 HX가 뭔데? HX가 모르네, 그지? 그러면 요 F에다가 요 HX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지. 근데 F는 알잖아요, 이렇게. 요 X 자리에 H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H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HX라는 식이 F에 대응이 돼요. 자, 그게 3X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자, 3을 요 이항하면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죠? 다시 요거를 2를 나눠주면 그게 HX가 돼요. 그 1번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1번은. 자, 그런데 2번을 봐. F를 H에 넣어야 돼. 자, H에다가 F를 넣을 거야. F는 알잖아, 여기. 2X 더하기 3. 자, 넣었더니 그게 GX가 된 거야. 3X 더하기 1이 된 거야. 여기서 이제 HX 찾을 거야. 자, 지금 있는 요 식은 무슨 식이냐면, 원래 HX는 얼마 크는 식이 있었어. HX는 얼마 크는 식이 있었는데, 그 X 자리에 2X 플러스 3을 집어넣었더니, 요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말 뜻이. 원래 hx는 얼마 크는 식이 있어서 그 x 자리에 2x 플러스 3을 넣었더니 이렇게 바뀌어진 거야. 원래 hx가 뭐였나 이거 찾으라고. 이때는 2x 더하기 3을 뭐 k 이렇게 될 거야. 2x다. 그럼 이게 뭐가 돼? h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hk니까 오른쪽도 x를 k로 다 바꿔줄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K 빼기 3에다가 2를 나눈 요게 X잖아. 자, X자리 이제 그거를 똑같이 대입을 할 거야. 그럼 2분의 3, K-3, 더하기 1, 요렇게. 다시 K를 X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자, K를 요렇게 X로 바꿔버리면 요게 HX거든. 자, 이 과정이 바로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네, 사실은. 151.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f랑 f 인버스가 같다. 이것도 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f랑 f 인버스가 같다. 자,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무슨 의미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잖아.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역함수는. 어떤 함수와 f 인버스는 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 두 개는 y 꼴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함수. 자, 그러면 생각해 봐. 자, 여기에 y 꼴 x가 있어. 자, 요게 f야. 그럼 f 인버스 x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y 꼴 x에 대칭을 해줘야 되니까. 이두 개는 같나다는, 당연히 다르지. f랑 f 인버스는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그거를 y 꼴 x에 대해 대칭을 시켰는데 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다른 거야. 그런데 같다라고 했잖아. 그지?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고 했어. 물론 이렇게 하면 돼. f 인버스 직접 구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같다. 자, 같은 건 어떻게 같아야 돼? 항등식이라 했다. 그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면 y는 ax 더하기 1이니까 x는 ay 더하기 1. 자, 요식에서 y를 정리하면 x 빼기 1, 그거를 a를 나눠. 요게 역함수. 그럼 이거하고 이 식이 항등식이란 말이야. 이거하고 이 식이 같다. 그러면 1차 계수도 같아야 되고 상수도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책에 보면 풀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뜻을 알아두면 좋아. f랑 f 입사. 자, 이 그래프랑 이걸 역함수를 취했는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똑같네, 그지? 이거랑 역함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두 개는 함수가 다르잖아. 이게 같아야 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는데도 같더라 그런 게요 말이야. 이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원래 어떤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함수를 y 꼴 x로 대칭을 시킨 거야.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래프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 그래프가 변하지 않아. 똑같더라. 그 말은 이 fx라는 함수가, 이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어야 되느냐면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상태의 함수가 되어 있어야 돼. 원래부터 y 꼴 x에 대해 대칭이야. 그래프가 원래부터 대칭이니까 대칭을 딱 시켜봐도 당연히 안 변하는 거지. 그런 함수는 뭐가 성립하느냐면 f랑 f 인버스가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요 함수를 알아두는 게 좋아.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함수를.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아, 이 fx는 그래프, 이 fx 자체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봐, 이제. 어떤 함수가 y 꼴 x에 대칭이 된 함수는 잘 없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볼까?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긴 게 y 꼴 여기에 대칭이 된그 함수가 아니잖아. y 꼴 x에 대칭이 된 함수는 잘 없어. 잘 없으니까 그냥 몇 개를 알아놔버리면 이런 문제는 막 쉽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 자, 그래서 그 대칭된 함수 정리할게. y 꼴 x에 대해 대칭이 되는 함수는 첫 번째, 1차 함수가 있어요, 1차 함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함수. 1차 함수인데 그래프 세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함수는 대칭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지. 이렇게 되면 절대 없어. 기울기가 양수인 것 중에는 y 꼴 x,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y 꼴 x. 여기 y 꼴 x. 대칭을 해봤자 그대로잖아, 그지? 근데 y 꼴 x는 봐라. 안 써, 이거는.
대칭은 맞는데 이 함수는 안 써.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음수인 경우는 자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돼서 대칭이 될 수 없지.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직선 중에 y equal x의 대칭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모든 직선. 자,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럼 이거 수직이잖아. 요게 1이니까 그지? 수직이다. 그럼 이제 y equal x에 대칭해봤자 그대로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요 조건을 만족해. 그럼 지금 당장 a가 마이너스 1이란 거 알겠지? 양수일 수는 없으니까 y equal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양수인 상태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만 이게 대칭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절대 대칭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A가 바로 마이너스인 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 유리함수. 저 뒤에 나오지만 다 알고 있잖아. 그제? 유리함수는 y 골 x에 대칭이 될 수 있어.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는 봐. 여기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유리함수. 그 다음에 1차함수. 1차함수 중에는 y 골 x랑, y 골 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모든 직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보면 바로 a가 마이너스 1이다 바로 알아봐야 돼.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잘 기억해야 돼.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어. 이런 거는 이런 말을 딱 보게 되면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찾는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 중에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그래프를 찾으면 그게 답이 됩니다. 다른 거 내용 필요고 f랑 f 인버스 같다라는 말은 그 함수 자체가 y 골 x에 대한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된다 이거. 그래서 유리함수 요거 나온 거는 나중에 저 대칭 유리함수에서 대칭 다룰 때고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 일단은 f랑 f 인버스 같다라는 의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자 마이너스 1을 F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근데 함수가 범위에 따라 다르게 돼 있지. 마이너스는 이때잖아. 이때 그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가 되네. 그지? 다시 4를 F에 또 대응해야 돼. 4는 요런 수잖아. 요런 수. 그럼 4는 위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게 9가 되네. 그래서 앞에 그거 했다. 그 다음에 f 인버스 1 요거는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했지.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야 돼.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두면 fk가 1이 되는 그런 k를 구해줘야 돼. fk가 1이 되는 k를 구하셔야 돼. 그럼 이제 k를 집어넣어야 돼. 그 집어넣는데 요 k가 요런지 요런지 모르지. 그 당연히 두 가지로 갈라줘야지. 자 k가 0 이상이라면 K가 0 이상이라면 K를 위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 그래서 K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자, 그 값이 1이 됐어. 자, 구했더니 K는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K는 이런 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자, K가 이제는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럴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여기다 뜹니다. 자, 요거 넣었더니 그 값이 1이 됐다. 그럼 K 제곱이 4니까 K는 풀마이네. 풀마이. 자, 그 중에 K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건 서술형 내기 좋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정리해도 모르니까, 그지? 모르니까 위에 집어넣을지 밑에 집어넣을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대입해야 돼. 요걸 먼저 대응해야 돼. 1을 G 인버스에 대응해야 돼. 1을. 그럼 요게 G잖아. G 인버스니까 1이 인버스로 갈 때 1이 어디로 가노? 이 말이지. 1은 3으로 가는 거야. 요게 3이다. 자, 3을 F 인버스 하라 했다. 그제? F가 앞에 거잖아. 그럼 3이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가노? 했으니까 1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값은 1이 되는 거야. 자, 3을 G로 대응해야 돼. 자, G는 요 함수지. 3이 어디로 가노? 했으니까 3은 1로 가는 거야. 그럼 요게 1이 되네, 1.
1을 F 인버스로 가랬지. 여기서 1을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가노? 했으니까 2로 가네. 그러니까 요 값은 또 2가 돼.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하시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역시 또 fx가 x가 어떤 순자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짝수면 2를 나눠주고 홀수면 1을 더해서 2를 나눠주시오 이 말이야. 짝수는 바로 2를 나눠버리고 홀수가 될 때는 1을 더해서 짝수로 만든 다음에 2를 나눠주라 이 말이야. 99를 n번을 합성한 거예요. 계속 n번을 집어넣은 거예요. n번을 대응한 거예요. 해서 1이 되도록 만드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99를 자, 한번 대응할 거예요. 한번 대응하면 홀수지 현재. 그러면 f에다가 한 번을 대응해주면 홀수니까 1을 더하면 100, 2를 나누면 50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한 번 더 할 거야. 아, 고로 이렇게 쓸게. 자, 두 번을 대응하면 짝수니까 그냥 2를 나눠주면 돼. 자, 한 번 또 대응해야 돼. 자, 25는 홀수가 돼 있지. 26, 1을 더한 상태 26에서 2를 나누면 13이 되네. 또 홀수네. 그럼 한 번 더 해주면 14를 2를 나눠주니까 7이 되네. 또 홀수네. 한 번 더 해주면 8을 2를 나누니까 4가 되네. 4는 짝수니까 2를 바로 나눠버리면 2가 되네. 2도 짝수니까 한 번 더 2를 나눠주면 1이 되네. 그래서 7번 만에 그렇게 되네. 7번. 짝수는 그대로 나눠주고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나눠준다. 그렇게 되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다. 합성함수. 자, F하고 G가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돼 있지. F하고 G가. 그래서 먼저 FX부터 가는 거지. 자, FX는 요거는 EX네. 그지? EX. X가 0에서부터 1일 때. 그 다음에 x가 1부터 2까지는 자, 등호는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빼도 관계없다.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2까지는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y줄편은 4가 되겠네. 그죠? 요게 f 그래프. 그 다음 gx 그래프는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x가 0부터 1일 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요게 2x네. 2x니까 요게 마이너스 2 오겠네. 2x 마이너스. 여기까지 됐지. 이제 함수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럴 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F라는 놈은 요 X를 요 들어오는 요 대응식 있는 요 X값이 요런 수일 때는 그냥 두 배를 해주면 돼. 근데 요런 수일 때는 마이너스 두 배를 해서 4를 더해줘야 돼. G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 Y equal F의 GX, 이렇게. F의 GX. 그럼 GX를 F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하나로 딱 결정이 돼 있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고를 때는 그냥 F를 그대로 G를 F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 G가 구분이 돼 있지. 요런냐, 요런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x가 0에서부터 1일 때 요럴 때는 요 gx라는 식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내야 돼. X가 이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야 돼. 근데 X가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그래프는 Y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요 값은 요 범위에서는 요 값이 요 그래프니까 0부터 1까지 가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그럼 요 수는 무조건 0부터 1까지지. 0부터 1일 때는 F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는. 그래서 요걸 어디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요 값이 0부터 1인 거야. 이 0부터 1이 아니고 0부터 1까지 변할 때 요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 있잖아.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는 여기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건 두 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0부터 1일 때는 간단하네. 이제 x가 1부터 2까지야. 1부터 2일 때는 이제부터 요게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가 f에다가 2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돼. 자, 1부터 2일 때는 요 g가 요 함수다, 그지? 요 함수. 요 함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죠? 0부터 2까지 값을 갖지. 0에서부터 2가 될 때까지 변하잖아. 요 값이. x가 요렇게 변하면 요 값은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야. 이해됐지? 0부터 2까지 변하는데 이 f는 0부터 1일 때는 요렇게 대응해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요렇게 대응해야 돼.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야. 그럼 일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이 안 생기지. 자, 그래서 다시 구분하는 거야. 2x-2가 0에서부터 1일 때와, 왜냐면 0부터 2까지 변할 수 있고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2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 2x-2 요 값이 1부터 2일 때랑 이렇게 구분해 줘. 자, 요럴 때는 요 값이 0부터 1까지 변하니까 0부터 1까지 수는 요렇게 대응해야 돼.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식은 y는 두 배의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값이 1부터 2까지 변하는 고 x 값에 대해서는 요렇게 대응해야 돼. 그지? 마이너스 두 배의 요렇게 대응을 하는 거야. 그 고값이 들어가기를 2x-2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은 x가 양변에 2를 더하면 2x가 2s부터 3이지. 그럼 x는 1부터 2분의 3이에요. x가 1s부터 2분의 3까지일 때는 그 함수가 4x-4가 되고, 요거는 양변에 2를 더하면 2x가 3에서부터 4까지지. x가 2분의 3에서 2까지는. 요럴 때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0부터 1일 때는 지금 0부터 2까지 보는 거잖아. 그지? 0부터 1일 때는 이 합성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는 4x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다. 자, x가 1, 2, 3이야.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럼 이 함수는 1, 2, 3을 1, 2, 3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1, 2, 3을 1, 2, 3으로 대응하는 거야. 자, 1대1 함수. 그 다음 g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가 뭐랬노? 자신을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야. 그치?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를 나오고 이렇게. 자, F3이랑 G3이 같다고 했어. F3이랑 G3. 근데 G3이 뭔데? G3이 3이잖아.
항진을 항등함수를 했으니까. G3은 3이야. 그럼 F3이 3이라는 뜻이네, 그지? F3은 3이야. 3은 3으로 가야 돼, 이 F는. 1대1이야. 그러면 이제 1이 1에 갈지 2에 갈지 그것만 좀 찾아내면 되네, 그지? F1, G2. F1, G2를 계산하면, 거기 F2, G1과 서로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값이. 자, G는 항등함수를 했으니까 G2는 2라는 말이지. 2F1이야, 이 말은. G1은 1이다, 그지? 요게 F2야. 요 값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경우를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경우를 정해야 돼.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갔다 생각해봐. 그럼 F1은 1이지. 1이면 곱하면 2가 되네, 오늘, 그지? F2는 2가 돼서 이게 같아져 버리지. 그, 요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은 나머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요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네. 이렇게, 그지? 자, 이제 F2를 먼저 구해야 돼, F2를. F2는 1이네, 1. 그럼 다시 거기 F1이 되네. F1은 다시 2가 되네. 요 값은 2가 되네. 자, F 인버스 3. 자, 3이 거꾸로 가면 어디 가노? 했으니까 3에 가네. 그럼 요 값은 또 3이 되네. 그럼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자, 요까지가 너가 쉬운 범위라더라. 맞지? 요까지가 쉬운 범위라더라. 쉬운 범위인데 어디까지 할 거냐면 무리함수까지 맞을 거야. 무리함수까지 맞을 거니까 하여튼 시험 아직 여유 좀 있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리함수까지 똑바로 해. 그냥 시험 그거까지 범위다 생각하고. 자, 다음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구하시오. 자, 그럼 다항식. 다항식이란 말은 1차식, 2차식, 3차식, 4 이런 거를 다항함수. 다항식이라고. 그럼 그게 아닌 유리식을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거는 1차잖아, 1차. 이건 안 돼, 그제? 1차, 2차, 3차 이런 다항식 안 돼. 요것도 1차네, 요것도. x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면, 분수로 돼 있다는 거, 분수로. 어디에? 분모에 x가 들어있다, 분모에. 이런 식으로, 분모에 x가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다, 이렇게, 유리식. 물론 다 유리식이야. 다 유리식인데,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그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유리식 하는 거, 또는 유리함수 하는 거는, 요렇게 분수로 된 요런 식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 요건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내용이 없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죠. 분수식을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빼고 하는 분수식의 4층 연산이. 그럼 분수식의 4층 연산은 우리 분수를 4층 연산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더할 때는 뭔데? 분모가 다르니까 뭘 해야 돼? 통분.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곱하기 역수하면 되겠지. 이렇게 곱하기 역수해버립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 약분할 거 약분식이 버립니다. 그럼 요렇게 약분하면 요거는 x 플러스 1. 요것도 1, 4, 마, 풀 요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그럼 x 마이너스 4를 약분하면 요 x 플러스 1만 남겨요.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빼네. 통분하라는 거지. 통분은, 이것도 곱하는 게 통분이 아니지. 요 식이 x 빼기 1, x 빼기 2 이렇잖아. 그럼 요 식이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1, x 빼기 2 요까지가 통분이지. 그럼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요 식은 x 빼기 2가 더 곱해져 있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그게 통분. 요건 역, 요거는 인수분해에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하라. 분수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유리함수. 다음 함수의 정역을 구하시오. 정역. 자, 분수함수는 정역이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수. 분모가 0이 되어버리면 값을 못 정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만이면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이 y값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 y값이 결정을 하는 게 그게 함수잖아. 어떤 x에 대응된 y값이 결정이 되는 그게 함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일 때는 결정을 못하니까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된다. 요것도 x가 2만 아니면 돼. 분자 관계없이 2만 아니면 된다. 자, 유리함수 이제 그래프. 함수는 그래프 모르면 아무것도 없어.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함수는. 자, 우리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2차 함수였다, 그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하듯이. 자, 이제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k. 요게 평행이동이 되고, 뭐, 대칭이동이 된, 그 그래프만 따지는 거야. 다른 유리함수는 안 해. 그래서, 분모가 1차식이라는 거야. 분모가, x 하는 거는. 분모가 1차식. 그 다음에 분자의 상수가 오는 거야. 분자의 상수. 자, 해서 요 기본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삼곡선이야. 그래프 이렇게 나타나. 자, k가 양수일 때. 자, 이건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xy는 k 말이야. xy는 k. 자, 요 점의 좌표 x, y가 나왔지. 그럼 xy 하는 거는 봐. 요거 넓이하고 같지. 요거 넓이. 그게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 요게 xy야. 그지? 요 넓이가 계속 안 변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점들을 모으면 요렇게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K가 크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말이야? 넓이가 커진다는 말이지. K가 커지면, 지금 K가 양수일 때만 봐. K가 커지면 넓이가 커진다는 거야. 그럼 넓이가 커지면 이 점이 바깥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K가 커질 때. K가 커져버리면 이 커자 맞나? 수고나니까 이상하네. K가 커지면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가는 거야. K가 작으면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K는 XY가 K란 뜻인 게, XY는 요 점을 가지고 만든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한다. 그 요 넓이들이 이제 어디든 다 일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나타나. 그럼 K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반대로 이쪽 편으로 2, 4, 4분면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Y 이꼴 X분의 K 그래프. 이때 요 그래프, 요 직선, 요 직선을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점근선이다 이렇게. 점근선. 점근선 우리 또 나타난 것도 어디서 했노? 점근선 나타난 거. 삼각함수 같으면 탄젠트 함수, 그제? 삼각함수 같으면 탄젠트. 또 어디 있더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게 다 정거선이야. 요게 정거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정거선이란 말은, 봐.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야. x가 한 억이 억쯤 됐다, 억. 그럼 억분의 1 이렇대야. 억분의 1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0.000000 뭐 이런 수다, 그제? 억의 억승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럼 0점 더 0,000이 합정도 가겠지. 억을 억분 곱하면 그래도 0은 아니지. 자, 이 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는 맞아. 작아지는 거는 맞는데 절대 0은 아니야. 항상 양수를 유지해. 근데 그 이 값은 0.0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 x축하고 만나진 않는데 x축이 하나씩 다가가는 거야. 이때 요런 선을 우리가 정거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정근선이 x는 0, y는 0. 요 두 개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x는 0, y는 0. 자,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뭐가 되겠노? 평행이동이 되겠지.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생깁니다. x-p분의 k 더하기 q 자, 이렇게 생기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인 거잖아. 자, 그럼 전거선 이제 뭐가 되느냐면 x는 p, y는 q. 자, 이렇게 생긴 식의 전근선이 이렇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식은 전근선이 x는 p, y는 q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전근선이 x는 p, y는 q 이렇게 돼. 자, 그리고 k가 양수라면 1, 3, 4분면에 그리듯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돼. 음수면 이렇게 그리죠. 자, 정근선의 교점이 P, Q네. 정근선의 교점이 P, Q네. 정역은 P가 아닌 모든 수. 당연히 P일 때는 Y값 원정하니까, 이제. 정역은 P가 아닌 모든 수. 그럼 지역은 어떻게 될까? 모든 수 다 되는 거, 이렇게. 모든 수, 그지? 여기도 모든 수 다 되는데, 뭐는 안 돼? Q는 안 되겠지. 그래서, 지역은 Q가 아닌 모든 수 이렇게. 지역은 Q가 아닌 모든 수. 됐지? 자, 그러면 Y는 X-2분의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렇게 하면 정근선이 뭔데? X는 2, Y는 4. 이게 정근선이야. X는 2, Y는 4. 자, 그럼 그래프가 X는 2, y는 4, 이게 전거선이 되겠네. 그러면서 k가 양수니까 이쪽 편에 요렇게, 이쪽 편에 요렇게 그리신다, 그지? 자, 요거 그릴 때 조심. 여기는 봐, 그냥 그림 주면 돼. 그 다음 여기를 그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요거를 결정해야 돼. 요 점을 지날지, 요 점을 지날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는 개형으로 그리는 거야, 개형. 개형으로 그리더라도 그 값이 양수면 양수 쪽에 그려줘야 되는데 양수인데 음수 쪽에 그리면 그거는 개형이 아니야. 틀린 그래프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또 이 y절편에 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뭘로 하느냐. y절편을 하는 거야. x에 0을 넣어봐.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지. 그래서 이게 양수가 돼야 되지. 양수.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 딱 따지면 돼. 여기 그릴 때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지? 하지만 이쪽 밑에 부분을 그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y절편 양수가 돼서 이렇게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유리함수는 뭐라 했나? 분모는 1차, 분자는 상수였다, 그지? 근데 분자가 이렇게 1차가 올 수가 있어, 1차. 자, 1차가 와버리면, 요때는 x 더하기 1분의 2 개수니까 x 대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플러스 2인데 플러스 1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똑같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은 요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만들 수 있다, 그지? 요렇게 만들어서 아까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합니다. 우리 2차 함수는 뭘로 풀어? 2차 함수는 모든 문제를 대칭축으로 풀었다, 그지? 2차 함수는 다 대칭축 가지고 푸는 거야. 1차 함수는 기울기로 푸는 거잖아, 기울기. 그게 문제 푸는 핵심이라면 1차 함수는 기울기야. 유리 함수는 뭐가 그거냐면 정근선이야. 모든 게 다 정근선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돼. 모든 문제를 정근선으로. 그렇습니다. 유리함수 이제 정근선 구하는까지 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이제 대칭성 하는 거 알아본다. 유리함수 대칭성. 자, 아까 전에 F equal F inverse 하는 게 있다, 그제? 자,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있었죠. 유리함수. 자, 이게 정근선이에요. x는 p, y는 q 이렇게 정근선. 자, 여기다가 유리함수식을 하나 그려볼게. 이제 음수인 상태로 그려.
요렇게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 교점을 지나고, 무슨 교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 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직선에도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됐지? 그 대칭성도 잘 기억해야 돼.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점이 요 점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대칭이란.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 대칭성. 잘 기억해.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게 y equal x에 대해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온다는 거지. 그럼 이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근선의 교점 요 직선 위에 오면 되잖아. 그러면 정근선 요게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야.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xy 좌표가 서로 같아버리면 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빼기 1분의 뭐 3 더하기 1 여러분 정근선의 교점이 1,1이네 그지? 그럼 요 그래프는 y equal x에 대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요런 조건이 만족돼.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서로 같으면 xy 좌표가 같으면 y equal x에 대한 대칭이 될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y 골 자, 요 시간 아까 전에 분모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똑같이 만들고 나면 요 식이 분자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게 c분의 a 하면 돼. 그럼 요게 ax 마이너스 C분의, 플러스 C분의 AD니까 마이너스 C분의 AD. 그 다음 원래 있던 B 이렇게 돼. 원래 있던 B. 자, 그럼 요거는 CX 플러스 D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D. 그 다음 요거는 요게 약분되면서 C분의 A 이렇게 돼. 이건 어떤 숫자지? 숫자 상수. 자, 그럼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 봐.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마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요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또 정근선이 y다 그제? y는 c분의 a 이렇게. 자, 공식이니까 애우도. 자, y는 2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 정근선은 뭐가 되느냐 하면 분모를 0으로 하는 x를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x는 2분의 1. 그 다음 y가 뭐냐면 c분의 a야. c분의 a가 뭔데? 요거 분의 요거다 이 말이네. 그지? 그래서 y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근선 찾는 것도 공식으로 그대로 알아두자. 분모를 0으로 하는 게 x야. 그래서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y는 1차 계수분의 1차 계수. 1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게 정근선의 y. 요것도 이제 공식이나 그대로 알아두고. 자, 물론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쓰면 돼. x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3.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근선이 x는 1, y는 3이야. 근데 식이 요렇게 돼 있을 때, 고를 때는 x는 똑같아.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이때 y는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그게 정근선.
공식이 됐다, 공식. 그래서 앞으로 바로 쓸 거야, 증거서만 사줄 때는. 자, 유리함수, 이제 역함수고 할 거야, 역함수. 유리함수에서 이제 역함수. 역함수 곱할, 역함수는 x는 y 더하기 1분의 2y 마이너스 1 이렇게. y 더하기 1분의 2y 마이너스. 자, 이 식을 y는 정리를 해주면 그게 역함수야, 그지? y는 정리할 거야. 자, 분모에 곱해버리면 xy 더하기 x는 2y 마이너스 1. 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요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요렇게. 1차식 요런 것보다는 조금 귀찮다, 그지? 그냥 구하면 돼.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지금 역함수 구하는 거다. x는 cy 더하기 b, ay 더하기 b. 자, 곱하면 cxy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y는 정리한다. cx 마이너스 ay는 마이너스 dx 더하기 b. 그래서 y는 c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x 더하기 b. y 정리했다. 자, 요렇게 생긴 식을 역함수로 구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식을 역함수로 구하면. 자, 여기 봐. 요거는 원래 있던 수가 그대로 왔네, 그지? 요 부분은 안 변해서, 그지? 그 다음에 AD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이렇게. 요 놈과 요 놈은 요 놈하고 요 놈을 부호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버리면 A는 마이너스 A로 D는 마이너스 D로 해서 요거 두 개를 자리를 바꾼다. 그게 요식이죠. 해서 요거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Y는 요거는 그대로 온다, 그지? 요 X하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부호를 2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돼서 올라가는 거야. 자, 그게 요식이야. 그래서 역함수도 공식을 꼭 알 필요는 없는데 머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두면 좋다. 역함수 구하셔야 합니다. 이거 구하는 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거는, 그지?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그냥 공식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리함수 다 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한번 볼 것이다. 자, 가보자.